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어떤 일을 할 때 답을 알려주거나 지표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준다면 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사는 게 좀 귀찮나 봐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정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뭐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레고를 조립할 때 조립 설명서를 보고 착착 조립을 하다가도 실수해서 다시 되돌리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 재미있다고들 하는데요. 본개방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이건 본개방에 나오겠구나 하며 예측을 하는 회인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회인들마저도 깜짝 놀랄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본격 게시판 방송 33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요입니다. 와! 네. 아, 저희가 3층 스튜디오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랜만에 또 복층으로 내려왔어요. 네. 오늘 되게 은혜로울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다섯 명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2명이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아직도 선거가 안 끝나서 유세를 하는 분들 아마 그런 느낌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옮겼는데도 아직 방음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갖고. 네. 마무리가 된 건가? 됐을지도. 네.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 그 교회, 예배, 지금 강론 말씀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강론 말씀도 들어가고 찬송가 소리도 좀 들어가고. 그 애새끼들 뛰어다니면서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은총과 함께하는 방송.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늑하네요, 위치, 장소는. 그쵸? 그쵸. 여기가 쾌적하죠, 아무래도. 네. 네. 그 하울링, 그 목욕탕 소리도 안 나고. 네, 네. 그건 안 나지만. 네, 아직 번더 냄새가 좀 나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이거 사연이 굉장히 기쁜 스튜디오예요. 다시 만나는 스튜디오인데, 이게 지금. 네. 아, 그때는 그래도 좀 깨끗하기라도 했는데, 네. 이렇게 재활용하다 보니까 애들이 네. 때가 많이 묻었네요. 아, 그러네요. 빈티지. 어. 스튜디오가 있다는 게 뭐, 그게 얼마야? 네. 우리는 밖에. 건물에 스튜디오도 있어요. 아, 지난주 클럽 소개를 하면서 직장인 밴드 클럽의 제로님. 네. 네, 지금은 이제 클럽장을 넘기셨는데 그 얘기를 70 개띠클럽 소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뭐 클럽장을 넘긴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딴지 클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 활동하시는 분께 클럽장을 넘기신 거더라고요. 아. 네, 변명처럼 네. 글을 남기셨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네. 네, 근데 웃긴 게 딴지 네. 밴드 이름이 후방주의였어요. 아, 그래요? 네. 밴드 이름이 오, 좋네요. 후방주의. 아, 무대에 섰을 네. 때 되게 기대되는 거. 네. 뭔가 못 볼 거를 보게 될 것만 같아. 예, 네,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아, 이미 뭐 합주를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습을.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제로님 완전 뇌내던데, 진짜. 그리고 제로님, 막 아내분이랑 네. 같이 네. 마사지 팩 하는 그런 사진도 올리시고, 여전히 그 스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겉으로 그러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원래. 외로운 사람이 이렇게 티내고, 뭐 하는 척 하고, 원래 그래요. 오늘따라 시기질투가. 네. 아무튼, 네, 제로님, 저 말고들은 뇌내가 있다는 거 보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서버 이전 알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 오시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오실 필요는 없고요. 입금만 하세요. 아, 그래요? 입금이요? 어, 뭘 일하고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만. 네. 대박스럽 너무하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렇고 지지난주랑 지난주 방송은 좀 약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쉬려고요. 네. 뭐 어떻게 뭐 세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네. 이거 방송을 대본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어떤 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실제 저희 게시판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 잘못이 아니죠. 아무런 의도도 없고 아무런 네. 논조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방향성도 없고. 생판을 만들어 주셔야 네. 방송도 세지죠. 네. 네, 그럴 때도 있고 뭐 듣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 뭐 그 선거 관련 선거 앞두고 있고 또 뭐 세월호 2주기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신나게 방송을 할 수는 없지라는 그런 변명을 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아무튼 결과는 괜찮아갖고 앞으로는 좀 신나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변명도 좀 하고 싶네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앞서 후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방송 한 주 쉬죠. 그렇죠.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 24일 날 다음 네. 주 일요일이 4월 24일이잖아요. 네. 네. 예, 말씀드렸던 제4회 사랑 7시간 예, 딴지마켓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방송을 작년에는 해봤었죠. 네네. 네. 그때 완전 난리 통해서 해봤었는데 예, 정말 사람이 할지 못되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 밖에서 막 사람들 막 몰려갖고 비명지르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에서 막 방송하고 그래갖고 예,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쉴 것 같고요. 네. 또 쉬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이 33회인가요? 네, 33회요. 네, 33회를 시즌1, 시즌1이라고 치고 한 주 쉬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2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다음 주는 겸사겸사 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2.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시즌2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들한테 다음 주가 사랑 7시간 행사라는 거. 네. 아유, 중요하죠. 네. 두 분이 이제 네. 하차를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삭제. 네. 네. 아니, 네, 뭐 삭제 하차라기보다 뭐 이거는 뭐 두 분들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개발소네님은 그 본인 사업 때문에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꿈물 기자도 그리고 딴지 꿈물 팀장이 또 업무상으로도 또 일들이 많아져갖고. 두 분은 다음 주도 쉬시고 제가 이제 두 여자분을 거느리고서 거느리다니 네. 과연 그럴까요? 네, 네. 네 그렇게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여자분 한 분을 더 섭외할까요? 아 청일점을 네.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줄 몰랐네요. 네, 사실 욕심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욕심내봐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 알아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이제 알아요.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어쨌거나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예, 정말 알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랑 7시간 관련해 갖고 네. 선관위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어요. 저. 아, 그게 사랑 7시간 관련해 갖고 뭔가 아, 예, 그 선관위로부터 이제 950만 원의 과태료. 예. 아. 그 이번 총선 그 선거 기간 동안 실명제를 거부했던 거에 대해서 과태료 950만 원이 확정이 돼갖고 이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이게 그 3일 이내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내겠다라는 이제 뭐 입장으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이의 제기를 했죠. 네, 여러분들 믿고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인터넷 실명제 좀을 뭐 자기 자랑이라기보다 그걸 안 한 이제 유일한 저희가 매체이자 뭐 커뮤니티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선거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분들이 저희 사이트 이용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견을 남겨주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트래픽도 많이 늘었었다면서 그 기간 동안에. 네. 서버비가 많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아무튼 뭐 이번 그래서 선거 결과도 저희 그 실명제를 거부했던 것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아, 예, 그래요. 민망하네. 예, 네. 네, 아무튼 뭐, 제 공지사항 그렇습니다. 다음 주 4월 24일 날, 여러분들, 예, 오프라인 행사 때 뵐게요. 그때, 아직 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확정은 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업체 중에 이제 늦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참석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한 30여 개 업체 정도가 이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그 인터넷 사용이 미숙해갖고 뭐 연결이 안 됐다거나 공지가 안 됐다거나 이제 그런 업체들을 최종 확인 중인데, 예, 뭐 업체들은 다 거의 다 선정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애용하시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참석을 해요. 그래요. 날것이 조아님이 전복 안 파냐고 계속 올리시길래 역시 니까 마신다. 전복류는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네. 현장 판매하기가 좀 애매한 그쵸. 부분이 있어요. 그 냉장 보관이라든가 뭐 음식 상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좀 만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알고 있죠, 아니.
실망하시겠다. 그러겠네요. 날고 슈자님도 한번 뵈야 되는데. 네, 다음은 신규 클럽 소식인데요. 신규 네. 클럽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신에 많은 클럽들이 정모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딴지 캠핑클럽, 주당, 그리고 요리당인데요. 먼저 주당은 이미 정모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4월 14일 저녁에 압구정에서 막걸리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미 마친 거군요? 네네. 아, 딱 선거 끝나고 아주 재밌게 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게요. 총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1시간 만에 48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뭘 부족했네요. 회비는 1차에서 총 59만 3천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주당 정모라고 이제 자기에 올리신 당주님의 사진을 보니까 네. 막걸리 주전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한 1인당 한 주전자가 아닐까. 시작이. 야, 진짜 주당들이다. 17명이 50몇만 원이라고요? 네네. 60만 원. 야, 네. 그 주유소에서 3만 원씩 주유를 해도... 그리고 다음은 얼마 전에 주당과 자매당이 된 요리당의 제2회 정모 소식입니다. 네. 지난번 정모는 대학로였는데요. 이번에는 전주로 가시더라고요. 오, 진짜. 예. 맛의 고장 전주로. 네. 네. 이래 때 전국을 돌면서 오프 모임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진짜로 그러실 예정인가 봅니다. 야, 야, 부럽네요. 전주.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그러게요. 예. 여유가 돼서 그러는 건가? 아니 자포자기 해서 그런 건가? 먹고 죽자. 네. 날짜는 4월 23일 토요일이고요. 회비는 3만 원부터 1천만 원 미만 이라고 네. 알아서 챙겨오라고 하시고요. 24시간 먹방 투어라고 해요. 아, 요즘 먹방들 정말 많더만요. 네네, 진짜 많죠. 제가 텔레비전을 정말 안 보거든요. 아. 네. 안 보는데 우연히 케이블 TV 중에 맛있는 녀석들? 아, 네. 네네. 네. 그거 진짜 재밌던데요. 중간에 한 입만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명이 진행을 하는데 그 뚱뚱한 친구들 네 명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 명이 이제 벌칙으로 못 먹고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아, 진짜 슬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비장의 카드로 저거는 꼭 먹어야겠다. 한 입만이라고 막 외치면서 그 정말 한 입을 먹어요. 한 입을. 아. 산처럼 쌓아서. 한 입을 네. 삽으로 먹더라고요. 삽으로. 숟가락도 뽑기를 하던데 네. 티스푼 같은 것도 나오고 아. 일반 그냥 스푼도 나오고 네. 큰 것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아. 알아서 잘 뽑아가지고 네. 산처럼 쌓아서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니까 네. 이제는 자유로 아.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먹기 전에 설계란 걸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싸면 최대한 그쵸. 많이 들어갈 거냐. 그 옛날에 뭐 여자애들도 같이 빕스 같은 데 갈 때 얼마나. 네. 근데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뭐 한 접시만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만 거기 어떻게 채우냐. 그쵸. 네, 딱 한 접시만 가져오는 게 룰이랑. 그쵸. 거의 건축을 하는 거죠. 네. 예전에 사진 봤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먹방을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 요리당에서도. 손짝순 비슷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냥 오시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댓글로 드시고 싶으신 것이랑 그다음에 참석 여부를 남겨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지 나와도 이제 그 되게 어색해서 내가 가면 뭐시 눈치나 보고 뭐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 분명히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딪혀 봐야 돼요. 누구도 날 알아봐 주지 못하고 당연하죠. 날 모르는데. 네. 당연히 가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인사도 하고 억지로 웃고 막 어색하게 막 뭐 악수하고 그러면 남들 이야기 막 들어주는 척 하고. 네. 저 누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 얘기가. 네. 네. 아니, 저도 당연히 지금 딴질보에서 지금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그 다른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당연히 어색해요. 업체를 만날 때도 그렇고 맞아요. 무슨 제보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직원을 새로 뽑아서 신입 직원이랑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수인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없이 사람을 못 사귀는 거니까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딪혀 보세요. 돈 몇 분 좀 가지고. 천만 원. 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하면 스타 될 걸요. 아마 정말 사랑받을 걸요. 아마.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또 저어해서 그냥 멋쩍어서 그냥 듣고 마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공지 나면은 네. 정말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네, 여기 당주이신 사용 중인 인내님 이 공지 글만 봐도 이렇게 흥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느껴져. 아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네. 재밌어요. 네. 네, 되게 좋은 분이에요. 네. 네. 아 물론 모두한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정말 부딪혀 보라고요. 그게 재밌을지 뭐 환대를 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딪혀 보고 난 후에야 이제 친구가 생길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딴지 캠핑클럽 공식 정모 공지인데요. 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캠핑장에서 정모를 한다고 합니다. 오. 날짜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고요. 접수기간이 4월 10일까지라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됐는데 네. 모집 인원이 원래 20팀이었는데 아직 뭐 8팀 정도밖에 안 찼대요. 그래서 네. 혹시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캠핑장 당주이신 서재희님께 쪽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캠핑클럽 회원이신 풀먹는 곰님이 엄청난 도움과 협찬으로 정모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딴지 캠핑클럽 회원에 한해서 숙박비 무료라고 오.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캠핑장 협찬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집기도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혼자라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야말로 좀 가기가 약간 가고 싶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해 보이는데? 무료라고 하니까 더 위험해 볼 것 같은데? 우리 요리당 가면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네. 가면 불도 지펴야 될 것 같아요. 캠핑클럽에서 아마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요리도 하고 술도 먹고. 보니까 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어요. 22일 날부터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조용히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23일부터라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보이던데 이게 네. 프로그램 상품을 위해서 또 협찬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재밌겠다. 그 끝나고 또 바로 여기로 오셔야겠네 그러면. 24일 오실라나 네. 오시면 좋을 텐데. 그 인원 파악 우리 해갖고요. 그대로 오시는지 출석부 한번 불러봐야 돼. 네, 클럽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개발선생님이 직접 전하는 마지막 업데이트 소식. 아, 예. 업데이트는 뭐 그만두는 바닥이 없어요. 아, 근데 그 오해하시겠다. 방송을 쉬시는 거지 뭐. 아, 예. 사실 이제 거니까. 선거 때문에 네. 뭐 좀 다른 업무도 많이 있었고요. 네. 뭐 서버 관련 네. 이제 업무와 뭐 버그 관련 업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는 못했고. 지금 서버를 좀 조기 이전하기 위해서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4월 이내에 서버 이전을 좀 끝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업데이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네. 큰 업데이트죠. 그 이전이 되면 빨라질 거다라고 그때. 네. 이제 서버 위치를 국내로 지금 들여오는 작업을 네. 할 거고요. 네. 노래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경전. 네.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업체 쪽에는 시스템 이제 보강해가지고 네. 네, 좀 더 훨씬 빠른 기존보다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성능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부하가 걸려 봐야지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하 걸려 봐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성능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아마 서버 이전을 위해서 한 두 차례 좀 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서버가 좀 다운되는 그런 거는 좀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게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있을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달 내에 지금 최대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서버 이전 작업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저희 회사가 좀 바빠지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원래 저희가 하던 일, 네. 본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 계약이 수주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을 좀 빼야 될 것 같고 주말을 좀 할당하기가 네. 좀 아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당분간은 좀 네, 주말을 활용해서 네. 또 제 개인 일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가장 돈이 안 되는 본개방을 네, 빠르게 하차하는 걸로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현명하시네요. 보니까 네. 방송을 함으로써 업데이트를 스케줄에 맞춰서 더 하시는 그 소재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반대로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본업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방송용 업데이트를 했다고 뭐. 예, 뭐 네. 이제 아무래도 방송 일정에 맞춘 업데이트를 네.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직원들 또 체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제 거의 중장기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서버 작업이나 이런 못해도 막 한 달 단위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데이트 할 것도 없고 좀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당분간 쉬는 걸로. 네. 아, 그럼 이제 있습니다. 뭐 게임 같은 것도 좀 개발해 주시나요? 꼬물님이 예전부터 되게 저를 보면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막 게임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임이야, 어떤 게임? 뭐든지? 뭐 그냥 뭐든지. 재밌는 게임? 네, 뭐. 네, 홈페이지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아, 예, 네, 안 해요. 꼬물님이 개발비를 대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개발자라고 하셔서 뭐 이렇게 부탁하면 뚝딱 만들어주시죠.
하렘물 같은 거 만들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컴퓨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뭔 얘기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좀 방송을 하고, 뭐, 최소 오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늘 하시던 대로 넘겨주시는 걸로 우리 방송 소재 내 소중한 방송 소재. 네, 그거를 제가 플로레님이 이제 원래 하시는 그 주간 브리핑하고 또 게스트 성적표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해달라고 소재예요. 이건 그만두는 마당이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그거는 제가 뭐 해드려야죠. 이게 참 방송에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자유 게시판을 이용하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건 정말 그 계기가 개발소녀님 때문이었거든요. 네, 저 몰랐어요. 이제 SLR 클럽이라는 것 자체는 알았지만 그때 이제 그 게시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운영자들과 갈등을 겪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반성문을 썼다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병신간이고 무슨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개발소녀님이 이제 그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서 대동하고서 이 사이트에 와서 그때 이제 사실은 개발소녀님하고 일종의 그 구두 계약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다 끝내고 사실은 업무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이트에 뭐 게시판을 만들고 막 뭘 만들고 전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다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 밤새서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거야. 걱정이 될 정도로. 게시판에 돈 달라고 할까 봐 걱정될 정도로. 아, 그래. 그리고 이번에 그만두시면서 또 자개인은 자개로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이 방송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그랬죠? 이제 편집자님이 방송을 하자고 했었을 때도 안 한다고 계속 그랬다가 한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원래 참여를 했는데 목양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거라면서요. 오늘은 33회니까 제가 딱 한 번 쉬었으니까 벌써 32번을 방송을 했어요. 8개월 동안 방송을 해서 그 영향인지 몰라도 또 요즘에 자기질에 또 소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개인은 이 자개로 또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미군요. 네. 자개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예전부터 SLR 클럽.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죠. 골수. 2003년부터 했으니까요. 이 자유 게시판을 정말 애용하고 막 사랑했던 그런 유저였던 것 같고. 그건 좀 저도 공감이 돼요. 방송을 하면 방송 준비하느라 자개질을 제대로 못하죠. 그런 게 있어요. 좀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난 글을... 다 돈으로 보이던데. 난 다 방송 소재로 보이던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그 개발소녀님이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딴지가 만나게 된 게 중매를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소통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으로서 방송 시작할 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같이 방송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딴지 라디오에서 방송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었고 아무튼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 뭐 지금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만났던 뭐 유저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그런 분 계신가요? 글쎄요, 뭐 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는데. 목양님. 미기지. 미기지님. 또 여자 게스트가 또 누구 있었지? 남자 게스트리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게다가 플로리에님도 사실은 이제 유저로서만 알다가 그렇죠. 직접 뵙게 된 거예요. 제가 플로리에님한테 처음에 이제 이 방송 관련해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주셨죠. 통화를 하고 추천을 하고 편집장님이 이제 부산에 가서 그렇죠. 직접 뵀었고 만나 뵙고 그래서 어찌나 어색했던지 그때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었죠. 맞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제 인상 어땠어요? 그때 고거를 뭐 드셨다고 뭘 드셨다고 대구탕. 대구탕. 그때 제일 정말 뇌리에 박혔던 게 친구분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농담을 하시는데 저는 못 알아먹었어요? 이 친구 게이 아니에요. 농담하셨던 게 이제 부산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영화 감독하는 친구예요. 그렇구나. 쫄딱 망해갖고 지금 부산에서 집거 중인데 그 친구 이제 집에서 잤거든요. 숙박을 둘이 이제 같이 점심도 먹을 겸 이제 같이 나갔다가
프로젠이 입장에서는 어색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왜 둘이 나와가지고 예. 아. 무슨 커플처럼 둘이 나온 네. 이유 남친인 네. 줄 네. 그거, 그거 오해하실까봐 아. 저 게이 아니에요. 일단 그거부터 네. 진짜. 그런 적이 있었죠. 아, 옛날 얘기하니까 진짜 네. 꽤 시간이 많이 지난 네. 것 같네요. 네. 네. 그게 벌써 8개월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이 자개분들이 오신 지가 1년이 1년. 거의 다 돼가요. 그렇죠. 네. 5월 10일. 네. 네. 한 달 정도 지금 남았는데 네. 1주년을 기념해서 빨리 서버를 이전하고 네. 네. 또 여러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네. 사랑의 7시간도 하고 네. 사랑의 7시간도 하고 네. 네. 제가 그 공식 관용사에서 썼던 말인데 세상 살다 보니까 참 지랄 같은 일도 많지만 이 재밌는 일도 많더라.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뵙게 돼서. 네. 내가 고별 하는 거야. 어, 그 정도 인원을 여기 딴지에다 갖다 밀어놓으면 네. 딴지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계획이 네. 실패했나요? 네, 아, 계획이 실패했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죠. 네. 갔었다가 어떻게 어떤 수습을 했죠. 네. 자 이제 뭐 저기 꿈물 기자 네. 얘기도 좀 네. 들어보죠. 예. 네.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가 네. 네. 이제야 노예계획에서 태어난 이제 일요일을 편하게 쉴 수 있는 네. 맨 처음에 꾸물 기자가 출연했던 게 아마 게시판 취재 때문에 아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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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 애완돌이었었는데요 네, 네. 애완돌 네. 네. 그래서 좀 똑똑한 애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어, 이 친구가 취재하면 잘할 겁니다 했는데 네. 네가 해 임마 그래서 아, 네 하고 했다가 네. 이제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꽤 오래 했죠. 꿈기자도 지금. 네, 네. 근데 뭐 여러 번 빠지기도 했었고, 뭐 중간에 결혼 때문에 뭐 네. 빠지기도 했었고, 본연의 업무 자체가 네. 뭐 이제 뭐 다른 온 세상에 다른 뭐 네. 사건 사고나 뭐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네. 하는데 네, 게시판을 같이 또 보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힘 아 힘들다기보다 다 못 보겠더라고요. 아, 게시판 안 보겠다 이런가요? 아, 아니 이게 워낙에 또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좀 방송에서 뭔가 한 마디 한다는 게 이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꿈을 기자가 딴지보 팀장을 맡고 있어갖고 그 딴지보 전체 뭐 살림 뭐 이제 인력 관리 뭐 그런 종합적인 일을 해요. 네. 그 전에 방송 들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애들 괴롭히고, 그 시간 때. 갈고고. 네. 그 역할을 이렇게 네. 충실히 하시다가. 갑자기 아무튼 방송에 투입이 돼갖고, 지금 이제 꿈을 기자도 거의 한 7개월 했나요? 한 25회 정도는 참여를 했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벌써 그렇게 됐었나요, 저도?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네. 됐을 거예요, 대략 수치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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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회, 초기, 초반에 몇 회 빼고서 아마 그동안 꾸준히 참석을 해서, 어, 네.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들 브리핑 해주고, 게시판 취재도 나가지고, 개편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이제 그거나 네.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좀 많이 바빠지지 않을까. 보통 저희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가 좋으면 저희가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먹고 살려면 또 네. 이것저것 또 아. 많이 생각을 하고 막 이것저것 또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영업해야죠 이제 영업.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총선이 끝났지만 바로 지금 내년에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대선이 이제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총선 결과 자체로 이제 재편되는 거죠. 대선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시기인 건 맞죠. 네. 어땠나요? 꿈을 기자는 그동안 뭐 나왔던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방송 코너 중에서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 그 게스트분 중에는 그 네. 소방관 아, 로미님. 아, 로미님. 네. 네. 그 분이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안 만났으면 환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아. 아 농담이고요. 아, 누구죠? 뭐, 플로리님? 누구 말하는 거야? 아 이건 편집해 주세요. 살려야죠 이런 거. 네, 별 생각 없었구나. 로미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딱 그냥 와이프용 멘트물들만 준비했나 보네. 저도 생각했어요. 아. 와이프분이 방송을 들으시는구나. 아. 어. 아, 그, 아, 그런가요? 아, 맞다. 그, 로미님도 최근에 또 한 번 연락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업체 중에 그 액션캠. 액션캠을 아. 이제 의뢰한 업체가 있어갖고, 네. 그 액션캠을 저희가 로미님한테 드렸어요. 로미님한테 드리고. 아.
그 실제로 그 의뢰한 제품을 가지고 그 화재 진압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 올라간 네, 적이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지금도 있어요. 그 비교 영상 해가 올라간 게 있는데 화질은 좋더라고요. 화질도 좋고 조건도 좋았어요. 뭐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해주고 네. 저희 쪽 뭐 마진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입점이 결국에는 거부됐어요. 아 그래요? 네, 로미님이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네. 실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품 자체 화질도 좋고 가격도 다 좋은데 그 가격이면 차라리 조금 돈을 더 주고 더 이제 좀 적합한 물건을 파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100% 신뢰해서 그 제품 저희가 입점을 거부했죠. 아.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연락된 적이 있었어요. 네, 좋네요. 예, 저희가 뭐라고 할까, 이 커뮤니티라는 게 꼭 무슨 게시판을 열어놓고 사람들 거기다 댓글 달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뭔가 공동체를 하고 싶어요. 공동체 운영을. 이렇게 저희가 상품을 이렇게 저희가 잘하는 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소규모 공동체가 되고 그게 점점 커지면 그게 사회 단위가 되고 뭐 국가적으로도 이제 그런 풍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네. 저 그 하나만 더. 아, 네. 아, 그 게스트 분 중에. 예, 예. 네, 네. 그 다시 돌아가죠. 네, 네. 네. 그 아 석가님 만났던 게. 아 석가님, 그렇죠.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 제가 한 대학교 때부터 그 네이버 카페에 이제 활동이라기보다 거기 좀 있었던데 그 운영자 분이시기도 했고 그분 책을 사서 막 그러니까. 예, 공부해서 그걸로 네. 뭐 직장을 얻기도 했고 했던 분인데. 그랬죠. 네. 예. 또 잠깐 또 그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하면서 그분하고 인연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가 네, 네. 신기하게 또 여기에 또 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만나게 된 네.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쵸? 아까 환상이 깨졌다는 분이 그럼 그분? 네. 아, 또 개인이구나. 잠금 못님 잠금 여기도 나오고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딴지일보에서 2001년도에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고우영 이제 돌아가셨죠. 고우영 화백의 그 삼국지를 복원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 딴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원래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고우영 삼국지가 이렇게 삭제된 채 유통이 됐을까? 아,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거를 밝히고 싶어서 제가 딴지일보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고우영 선생님은 딴지일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딴지일보 기자인데요.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6번을 거부당했어요. 뭐 싫다고 막 바쁘다고 막. 예. 그런데 그때 처음 뵀는데 딴지일보라고 하는 타이틀은 전혀 먹히질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고우영 삼국지를 한 5, 60번 이상은 이렇게 반복해서 봤던 정도를 했던 그야말로 매니아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딱 몇 마디 하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내 책들을 정말 되게 꼼꼼하게 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인터뷰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딴지일보의 무삭제 삼국지가 그 연재가 됐었고 그게 이제 복원이 된 적이 있었죠. 그다음부터 막 고우영 선생님이 이제 뭐 집에 식구들 없을 때 저 불러갖고 같이 자자 그러고 근데 최근에 그 저희 자유 게시판에 누가 삼국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고우영 삼국지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거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고우영 삼국지 복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일조를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뭐 좋은 일 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느꼈었어요. 근데 알아주세요. 네. 근데 자꾸 꿈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네. 뭘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가 안 돼? 네, 그러게요. 우리 마무리 좀 해보죠. 어떤가요? 꿈을 기자도 저만큼이나 이제 갑작스럽게 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말을 걸고 말을 들어주고 예, 소개해주고 그랬었는데 예, 뭐 끝으로 한번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신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가 좀, 스피커가 좀 컸으면 하는. 그쵸. 이제 그런 네.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방송으로 해서 팟캐스트가 되고 네. 또 딴질보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막 되게 부담도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막 실수도 했었는데 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여러 그 게시판 유저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작은 소리도 네. 좀 소개 못 드렸던 게 아주 뭐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편집장 준비 오신 것 같은데 아 준비 안 했어요. 네. 네, 앞으로는 이제 편집장님이 좌요요 우리에님을 모시고 네. 아마 더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또 물론 이제 새로운 분을 더 뭐 추가로 영입을 하거나 또 만나뵐 수도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좀 익숙해져 갖고.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어쨌거나 또 두 분이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일들로 혹은 업무상 일들로 이제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니, 걱정되세요?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뭐 저기 뭐 다른 분들 두 분은 뭐 혹시 해주실 말씀도 없으신가요? 응? 플로리님이나 홀리님 두 분들 이제 응? 앞으로 자주 못 볼 자주 보긴 하겠구나 꿈으로는. 직원인데 뭐 네. 자주 보죠. 뭐 종종 보겠죠. 고생하셨어요. 네. 두 분도 언제 인터뷰를 한번 해요. 예.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빅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본격 게시판 토크. 네, 게시판 토크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13일에 꿈꾸는 초보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펌, 기표 도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글이고요. 정말 조회수가 엄청나요. 다른 곳에 링크가 된 건지 지금까지 브리핑했던 그 최다 조회수 글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나왔죠? 107,600일이에요. 쩐다. 네, 투표 용지를 올바르게 접는 방법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 이미지 내용은 투표 용지는 세로로 접어야 도장이 번져서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투표 용지의 절취선은 잘려있지 않아도 되지만 투표 관리관 도장은 찍혀 있어야 한다. 뭐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글이 길게 적혀 있는데 요약을 또 해주셨어요. 이번 선거에 기표 도장이 잘 마르지 않고 묽어서 쉽게 번집니다. 무효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기표 도장 끝에 원통형의 금색 가이드 팁이 부착되어 있어서 기표칸 밖으로 도장이 찍히는 그래서 부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투표하러 가실 분들에게 꼭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혹시나 무효표가 나올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회수도 많았지만 추천이랑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뭐 이미 선거 투표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는 약간 시의성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개발소년님이 그 시민의 눈 관련해서도 네. 작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선거인 그 참관인들이 네. 각 개표소 전국에 253개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선거구에 가셔서
감시를 하는 활동을 하면서 네. 그쵸. 그 현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그걸 정리 취합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네.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하고 시간과 실제 네. 그 개표 수 같은 네. 거를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죠. 네.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네. 지난 대선 때. 네. 이제 뭐 일각에서 이렇게 제기했던. 네.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리고 또 뭐 선관위의 그 관리 부실이나 소홀 뭐 매뉴얼을 이제 안 지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감시하고 네. 뭐 찾아내고 증거자료로 이제 만들려고 네. 뭐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좀 일찍 투표를 하고. 네. 저희 직원들도 일찍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 시스템을 관제를 하고 상황을 보는데 이게 좀 계획하고 많이 달랐어요. 대선 때 하고 선관위가 형식을 좀 바꿔버렸고 네.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걸 이제 해석하고 파싱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이제 부랴부랴 그런 거 시스템을 또 고치고 인천에서 그 국민의당 네. 문병호 네. 씨 나왔던 네. 부평갑이었나요? 네, 가장 박빙이었던 거기 네. 개표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아~ 네. 아침 7시 끝났어요. 그 아~ 시스템 운영이 그래서. 이제 밤새서 아침 7시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고 네. 그날 새벽인가 60표 차이로 뒤집혀가지고 그 선거구가 네, 그랬죠. 네. 원래는 새벽 한 2, 3시에 끝날 거를 예상을 했는데 네. 새벽 7시까지 돼서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그 총, 김어준 총수가 네. 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거 도와줬습니다. 뭐 그런 네. 거 있어요. 네.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선 때였죠. 대선 때 저희 총수님은 뭔가 개표 조작,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사실 저희는 딴지일보 자체는 이미 그때 대선이 개표 부정이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투표 시스템 문제를 떠나서 국정원이 개입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다라고 네. 이렇게 저희가 선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총수님은 이제 그 시스템 상에 그 어떤 그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뚝심송님이라고 네, 그분께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 상반된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딴지부는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딴지보가 김호준 총수님만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물툭심송 그분의 의견이 딴지보의 전부도 아니고 저희는 개인적인 의견을 일리가 있으면 딴지보라는 이름으로 내요. 그러니까 어떤 예, 어떤 한 방향으로 논조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편집장이니까 우리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국민의당을 뭐 밀어야 돼 혹은 뭐 더민주를 밀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딴지보 내부에서도 뭐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뭐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이 뭔가 타당한 면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딴질보지만 딴질보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건 또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저희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독자분들 혹은 청취자분들이 그 헷갈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딴질보는 왜 그분은 이랬다 하고 누구는 저렇다 하고 그냥 의견에 일리가 있으면 다 저희는 딴지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14일에 파드마삼바바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친노 패권주의의 허상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추천수는 279개예요. 국민의당 다선 의원들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이미지고요. 내용은 친노 패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자기네들은 호남 패권주의를 내세우는 모순을 범한다. 과연 누가 새정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자 라면서 당선된 국민의당 의원 4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부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위 국민의당 의원들의 공통점이라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는 정치인들. 네. 꼭 수도권에서 처발리면 호남에 내려와서 출마. 네.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가 시대 정신인데 지역주의에 기생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인들이다. 친노 패권주의 타령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호남 패권주의 행세를 하려고 난리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이런 구태 정치인들과 비교되는 정치인들이라면서 아래 뭐 새누리 텃밭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게 모두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한 결과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들 공감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댓글들도 보면은 다 추천 사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며칠 동안 선거 후에 게시판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네. 또 호남에 네. 대한 그 그야말로 성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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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가 많았었고 네. 많았었고 네. 또 김호준 총수가 이번 네. 파파이스에서 최근 회에서 뭐 관련된 얘기 안철수 네. 후보와 그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나왔고 다른 커뮤니티나 트위터를 둘러봐도 네. 다들 분위기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15일에 수영복 매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네. 왜요? 아, 못 보셨구나. 네. 이 글이 리플 100개가 넘으면 이거 입고 셀카 찍을게요. .jpg이고요. 네. 댓글 수는 339개예요. 내용은 이 글이 리플이 100개가 넘으면 네. 그 수영복 입은 여자분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걸 입고 셀카를 찍을게요. 라고 쓰고 그분, 절대 100개 못 넘으면 크크크.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수영복 매니아님. 수영복 매니아님. 네, 아. 닉값을 하시는 거죠. 아, 그분이 남자분이신가 보네요. 네, 남자분이신데 네. 늘씬한 처자가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100개가 넘어버렸거든요. 네. 댓글 다신 분들은 아마 글 쓴 분이 여자분이신 줄 아셨나 봐요. 상호간에 착각들이 있었나 보네요. 네. 이분이 평소에도 이제 닉네임처럼 늘씬한 네. 처자들이 수영복 입은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에요. 네. 후방주의 달고.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직접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인증을 해서 진짜로 입었어요? 네, 진짜로 입고 유저들이 집단 네. 멘탈 붕괴에 빠지고 심지어 포즈도 아주 섹시하게 취해서 인증하셨습니다. 인과응보네. 저는 다행히 이제 그 네. 사진을 못 봤는데요. 네. 미스터 선데이님이 수영복 세루 그 사진을 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만드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1차로 이제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네. 2차로 최 씨님께서 네. 타 회원을 이렇게 저격을 하는 글인데 거기다가 또 사진을 합성을 해서 또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네. 네. 저도 원본으로 2차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걸 보고 또 모 회원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그 사진 남자분인데 비키니 라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떻게지? 뒤로 집어넣나? 아 근데 어떤 분이 글 쓰신 거 보면은 이분 네. 예전에 정리했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털 정리했다는 네. 말씀인 거죠?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또 모 회원은 네. 이제 프로디지의 시대는 가는구나 라며 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친누 패권 지금 여기서. 누 패권. 친누 패권. 네. 아니 예전에 왜 그 무슨 영화에 보면은 고추를 그러니까 엉덩이 사이로 이렇게 딱 숨겨갖고 남자분이. 네. 그 짱구도 그 짓거리 많이 해요. 네. 짓거리. 아, 그분은 그렇게 안 했나요? 수영복 매니아님은? 안 그러면 윤곽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네.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분이요. 그렇지. 네. 으악 하고 뒤로 돌지. 바로 이렇게 꺼야죠 이렇게. 신기하다. 이분이 근데 인증하고 나신 후에 네. 또 변명 같은 글을 하나 쓰셨는데요. 아, 읽어드릴게요. 네. 그치. 저의 인증은 투표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 투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결과를 꼭 투표해서 알아야만 했을까요? 전원책 변호사의 어제 썰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거부권의 투표 거부와 놀러 가느라 안 하는 투표 거부와는 다르다. 아, 전 거부권이라는 줄 알았어요. 거부권. 예, 저도. 자기 거북이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직권 이런 것처럼. 네. 댓글 중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뭐래? 저도 지금 아, 말 많다. 아, 말도 많다. 네, 이날은 또 다른 인증이 올라올까 봐 되게 두려워서 자기질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 그럼 그 게시물은 그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올린 사진인 건가요? 네, 4월 15일 날. 아, 나름 축제 글이에요. 분위기 속에서 네. 벗었어. 이벤트였네, 뭐. 네, 다음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단연 이번 주 최대 이슈는 20대 총선이었습니다.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네. 선출 인원은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 해서 총 300석인데 그중에 12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122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갔습니다. 놀라웠죠. 그죠. 네. 야당이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의외의 성과를 보였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네. 네. 며칠 전에 호요가 저보고 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래서 제가 그냥 한 말이었죠. 미쳤냐 꿈깨.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넋두리처럼 뭐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그냥 한 건데. 아, 저도 정말 이제 희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박근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도가 막 40%를 상회를 하고 네. 게다가 이제 뭐 설문조사 사전 설문조사가 대체로 그 새누리당이 유리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이제 희망은 없다. 이제 뭐 새누리당이 한 180석 이상 확보를 해서 이제 각종 뭐 국회 선진화법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통과되고 정말 이제 헌법 개정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민밖에 답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벌어져갖고, 네. 아, 정말 국민들은 가끔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누구도 아마 예상 못했을걸요? 네. 그런 결과는? 네. 정봉주 의원이 아.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네. 정확하게 예상을 하긴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전국구에서 이길 거라고. 거의 흡사하게 예상을 하긴 했어요. 예. 네. 근거가 뭐였을까요? 빨대 맞나보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원래 자기 것 빼고 다 잘 맞춘다고 하는데. 아.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어떤 정치인,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정치를 지금 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발언으로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의지?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멘트로 치부될 만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실제 결과가 과반을 저지한 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누리당을 제2당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정말 놀라웠죠. 예전에는 그 국민적 연대감이 고작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나 이제 느꼈었거든요. 같이 욕하고 뭐 같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거 예, 네, 그렇죠. 근데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정말 외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문제 의식을 이렇게 우리만 느끼는 거 아니다. 나만 느끼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 쪽을 석권하는 바람에 네. 또 제2의 어떤 지역주의가 또 이렇게 창궐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역구도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거. 네. 그게 또 굉장히 반가웠죠. 영남권에서 더민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고. 예. 또 게다가 또 이제 뭐 무소속까지 합치면 대구 지역에서도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사전조사도 그렇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대구에서 그렇게 나오고 또 홍의락. 그렇죠. 네. 호남 쪽에서는 또 새누리당. 물론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게 좋진 않았는데 새누리당도 나오고 국민의당도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일종의 과도기로 꼭 무조건 이당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 투표가 어쨌거나 거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어요. 네. 근데 아까 나왔던 멘트 중에 이길 수 있을까? 이겼다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어때?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회에서 편집장님이 이긴다는 게 뭐 불확실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게 저희가 이긴다라는 건 어쨌거나 지금 그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저지되는 게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기느냐 더민주가 이기느냐는 사실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였고 어떻게든 새누리당이 적어도 180석 이하로 떨어뜨려야 그게 이제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거다. 이제 그 정도로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이게 딱 그 사태가 어떤 사태냐면은 92년도에 대선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접 대통령제가 된 후에, 김대중, 김영삼이 이제 분열을 해갖고, 그때 노태우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민주화 인사가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야당 인사가. 근데 그때 이제 합당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신한국당으로 합당을 하죠. 김영삼이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노태우의 민정당과, 합당을 함으로 인해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근데 야당 인사로 야당 후보로 대통령 뽑히는 게 아니라 여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안철수가 이제 간을 보다가 정말 네, 그 새누리당과 합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는 야당 인사였는데 여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우려도 생기긴 하죠.
근데 그걸 뭐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 좀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이제 방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 아, 방송 네. 3사 여론조사 네네. 에서의 그 지지율이라던가 네네.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많이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좋은 결과였죠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방송이 이제 사람들도 이제 방송들이나 아니면 언론의 정상화 이런 얘기들도 네. 좀 많았었고 개표 방송을 저는 이제 JTBC나 뭐 SBS를 좀 보다가 약 빨았다는 SBS를 좀 보다가 거기에 영화 오타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SBS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 약간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 종편을 들어봤어요. 네. TV 조선을 딱 봤는데, 네. 아, 여기서 그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그 앵커들이나 이제 네. 패널들이 거기서 이제 굳이 막 이렇게 막 자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 그러게요. 예. 이게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높게 나온 네, 그래서 그 있었죠. 예, 네. 그 결과물을 보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못 이겼잖아요. 그때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여론조사가 좋게 나와도 불안할 마당에 좋게 나왔었는데 더 좋게 나와버리니까 결과가 야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투표 부정은 없나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했었죠. 총선 기간 동안에 뭐 투표 날에 정말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4월 13일 오후 1시 26분에 에로틱 꼬마라는 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제목은 2년 만에 외출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여러 가지 정신병원 가면 진단해주는 그런 병들로 인해 집 문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생활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어머니 손잡고 투표하고 왔네요. 여전히 밖에 나가면 불안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어지지만 그래도 투표만큼은 해야 할 듯해서 다녀왔네요. 이걸 계기로 조금씩 밖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라고 글을 쓰셨어요. 네. 그 글 쓰신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그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용기의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거기 리플에도 정말 감사한지 하나하나 다 댓글, 대댓글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네.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럴걸요. 우울증, 뭐 네.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거. 과연 우리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뭐 그런 거 마음의 병처럼 이렇게 꼭 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다. 근데 정말 이번에도 투표해서 느낀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도 조금씩 조금씩은 변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닐까. 이민 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게요. 일단 지켜보자. 네. 재밌어 보이니까. 그 해골 탈출 클럽도 예, 그 이벤트를 하지 말까? 공지 올리지 말까 그냥? 다음은 16일 오전 1시 26분경부터 부산 지진, 울산 지진, 대전 지진 등 뭐 전국에 있는 땅기들이 지진이 느껴진다면서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한 150개 가량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 4월 16일 1시 25분경에 일본 구마모토 동쪽 9km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4월 14일 날 발생했던 규모 6.5의 지진보다 더 강한 2차 지진 발생으로 좀 다친 사람도 많고 사상자가 네. 엄청 많다고 해요. 이거 이번에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유적지도 많이 훼손이 되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일본 사망자가 40몇 명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 사례로 봤을 때 지진이 또 올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건물에서 나와서 거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 중에. 그 아마 그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게 네. 50년 주기로 그 판이 좀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온다고 했는데요. 네. 한번 그 큰 지진이 오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기도 하고요. 지금 네.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도로에 그 어떤 거품 같은 것도 막 도로에 깔려 있는데 그게 네. 해저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바닷물이 좀 끓어오른 거품이 저도 봤어요. 올라온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소산 네. 그 분화 얘기도 있고 지금 거품이 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네. 경기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이 있었고요.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도 추모식이 있었고 서울 대학로에서는 4.16 세월호 2주기 전국 학생대회 오후 7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범국민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뭐 걷기 대회도 열렸고요. 런던에서 또 추모식이 열렸더라고요. 네. 저희 게시판 유저분도 거기 행사 참여했었다고 뭐 그런 글 봤어요. 네.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비가 오는데 어제 비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딴지일보도 이날은 로고 오른쪽에 리본이 붙어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검은색 리본이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노란 리본 클럽에서는 이날 각인 팔찌랑 노란 리본 그리고 촬영용 스티커, 배지 등을 나눔을 했었고요. 총 428분께서 신청해 주셔서 물품이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네. 포장 및 배송이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좀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 되고 말았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의석도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그 박주민 박주민 당선인도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근데 국회의원 한 명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일은 없을 거고 네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또 마침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네, 봤어요. 네.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왔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아마 그렇게까지 뭔가 의혹을 제기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야 총선 결과가 이렇게 투표하니까 이런 것도 바뀐다 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답답한 거, 그러니까 의혹을 지금 딱 단정하기는 뭐 좀 섣부른 것 같고 어쨌거나 그런 의혹을 당당하게 제기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어쩌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토크 글로 넘어가 볼게요. 꾸물님 오늘 어떤 글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글은요. 길에서 똥 싼 남자의 발명품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작성자 닉네임이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네. 쿄짱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SBS 카드뉴스라는 그 컨텐츠를 갖고 오신 거고요. 네. 한 일본인이 집을 나섰다가 그 급똥의 위기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길에서 똥을 싼 이후에. 네. 길에서 네. 쌌어요? 네네. 바지에서 싼 거예요? 아니면 길에다 그냥 바지를 내린 건가요? 아, 막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바지에다 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지에다 싸느니 길에서 까는 게 낫지 않나? 아마 시내 같은 데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뱃속의 장 상태를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해서요. 아. 네, 그걸 이제 배 쪽에 붙이고 다니면 그 대변이 나오기 한 10분 전쯤에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준대요. 이야, 쫀다. 네, 똥, 뭐, 똥 나오기 10분 전 이런 알람이 온다고 해요. 위험, 위험, 막 그러면서. 처음엔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네.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이걸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네. 치매 노인 등 필요한 사람이 좀 많았다고 해요. 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병원 등에서 이제 뭐 대소변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이제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사분들이나 그 그런 분들의 업무 부담도 줄고 그렇겠네요. 환자들도 수치스러운 감정이 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안 가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역시. 네. 네. 이게 남자들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똥을 싸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저는 똥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거든요. 네. 이게 뭐 꾸물 기자가 과민성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 네. 이게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네. 이제 그 조교들이 이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그걸 확인을 해요. 한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이제 아마 환경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똥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많죠. 배에 이제 똥이 차니까 네. 그거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조교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그래서 뭐 한 3일째 뭐 하루 이틀 네. 하면서 물어보나요? 네, 오늘 똥 못 산 사람 하면 막 손 들고 그래요. 그러면 체크해 주는구나. 네, 똥 싸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중요하죠. 근데 이거 약간 좀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일어나면은 가야 되는데 군대는 뭐 일어나면 막 바쁘게 막 뭘 시키고 막 밥 그렇죠. 먹고 아침 막 하느라고. 못 가게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일 전 군대 갈 때 제일 걱정됐던 게 화장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출근길에 갑자기 급똥이 마려운 경우도 있고 거의 자리가 없어서 서 있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중간에 내릴 때도 있었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지하철 객차 안에 그 노선도 보면요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있는 역을 좀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을 하시는 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 어떤 시민의 뭐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이거 좀 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국 뭐 한 320만 명을 대표해서 저희가 뭐 방송에서라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러면 그 발명해갖고 그거는 이미 상품화가 다 된 건가요? 아, 이게 소셜 펀딩 같은 걸 해서요. 그 1억 넘게 투자를 받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아직 제품으로는 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원리가 궁금하다. 그걸 어떻게 센서로 감지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 전에 초음파라고 먼저... 들었어요. 초음파요? 초음파 같은 걸로 해서 안에 이제 양을 측정하는 것 같아요. 뱃속에. 아, 있는. 양을. 네. 네. 그 똥이랑 내장이랑 어떻게 구분하지? 초음파로? 뭐 비어 있는지 뭐 비어 있는 상태와 비교를 하겠죠. 그렇겠구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분 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급똥 마려울 때는 이게 필요 이게 효과가 없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아마 그런 제품도 있어요. 이게 무슨 멈춰라 뭐 그런 식의 제품 이름인데 들어본 적 있어요. 급똥이 마려울 때 이 약을 먹으면 뭐 굳혀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 약으로 나온 상품이 있고요. 본 적 있어요. 저도. 약국 같은 데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장 운동을 멈춰버리나? 신기하네. 몰라요. 그 똥을 쟁여놓게 하나 봐야 부쳤다가 나중에 안 넘으면 어떡하지? 그러게, 그것도 문제죠. 저 방금 소개해드린 게시글은 뭐 조회수가 거의 약간 만 정도 가까이 나왔고요. 댓글도 36개. 여기 막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댓글과 훌륭하다. 뭐 이런 반응과 추천도 한 11개 정도를. 고통받는 분들이 글이에요. 많으셨구나. 그래서 저도 여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좀 좋은 상품인 것 같아서 정식으로 수입되면 하나 사시겠어요? 좀 시키죠. 근데 이거 관심 가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아마. 이게 나이가 들면 그 괄약근도 약해지고 그래갖고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참는 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딱 마음 먹으면 그게 가능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그게 힘들어져요.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그 몸의 어떤 그 근육들을 자기가 조절하는데 그야말로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이러다 야 이러다 정신줄 한번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딴 게 아재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겠네요. 네. 카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카겔 맞나요? 카겔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네. 카겔 네,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런 거 열심히 할 정신이었으면 이미 다들 성공했을 거예요. 그 얼마나 귀찮은데 케겔 운동이. 네. 네, 다음은 호요님께서 준비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딸기 스티커라는 분의 글을 가져왔는데 네. 이분이 1톤 트럭 2대 분량을 갖다 버렸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사를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가 4명, 자녀분이 4명이세요. 이야. 이야. 첫째,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자녀분이 4명이나 되면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네. 네. 그래서 1톤 트럭 2대 분량을 이번에 버린 게 이제 이사를 위해서 짐을 미리 정리해 둔 거고 아이들 책 학습지 많죠. 예, 이게 네. 정말 많았고 또 옷이 또 1톤 반 정도 나왔다고 해요. 옷만 네.
1톤 트랙 두 대 분량을 갖다 버렸으니까 야. 지금. 그래서 다른 글들을 더 봤는데 이분의 글들을 좀 봤는데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 때 집안이 깨끗했던 이유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분이 네. 쓰신. 근데 혼자 사실 때는 집안을 어질러 놓을 일을 아예 안 하고 뭐든 네.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살살 다루고 웬만하면 자리 이동 같은 것도 안 하면서 깨끗하게 사셨대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하신 데다가 애까지 네 명이면 얼마나 이 자신의 그 규칙과 네. 그 생활 패턴이 망가져 있겠어요. 막 난리가 나 있겠죠. 이게 네. 지금 상황에서 쓰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보다 어질러지는 상황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대요. 네 명을 낳았으면 혼자 살았던 시기가 굉장히 옛날일 텐데. 네, 네, 이런 글을 네. 최근에 남겨주신 거 보면, 이번에 네. 이사 준비하면서 좀, 망감이 교차하시는지,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시나 봐요. 네. 뭐,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지켜야 되는 규칙 두 개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네. 잠은 반드시 자기 방에서 잔다. 왜 여섯 식구가 전부 거실에서 서로 다리 베고 자는 거냐? 라고 올려주시고, 또, 네. 자기 방에 속한 물건은 사용 후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서 정리한다. 어질러 놓으려면 자기 방에서 어지르지, 왜 거실을 초토화시키냐? 라는 글도 올려주셨어요. 오, 애가 내신데 각자 방이 있나? 아, 다른 네. 글을 보면, 자, 혹시 자녀분들에게 안방을 내주고 살아가는 집을 보셨나요? 라고 쓰시면서, 방이 네. 세 개인데, 아들 하나에 딸이 세 명인데, 와이프가 안방을 딸들에게 주자고 제안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작은 방에 딸이 셋이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딸들에게 안방을 내주자고, 와이프가 제안을 하신 건데, 네. 그걸 이 단계에 물어보시면서 1번 합리적인 선택이다. 2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이라고 하는데 이 작성자분은 2번에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참 자유롭지 못한 결정이죠.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제 형이 그러니까 친형이 그런데 그 친형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양가가 뭐 천정을 뚫었다고 하는 그 강남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가 몇 평 안 되고 이렇게 좁아요 되게 방이 두 개 있는 한 17평인가 그 정도 네. 되는데 거기에 내 식구가 거기 지금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복작복작.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부는 당연히 거실에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네, 이게 선택이 오케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이 두 개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 과정 중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막 그 형도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죽어버리고 싶다는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내가 가족이 아들이 둘, 뭐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뭐 적어도 방 몇 개짜리 있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교육 환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선택의 어떤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애 교육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여기 뭐 강남에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근데 또 이제 그 아빠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 자기 방도 없이. 예, 네, 얼마나. 야동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활이 저 혼자 살 때 이렇게 그리워서 올려주셨는데. 네. 그렇게 살아내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또 재건축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라도 좀 뭐 어디, 뭐 전원주택이랄지 좀 넓은 데 가서 살아라. 근데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신 건가? 그, 와이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로로 오시지. 네. 98면 구로쯤 오면. 아, 그럼요. 구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사는 용인에서 살면 네.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 생활권에 또 이제 익숙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겁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여기 가서 내가 뭐 설령 뭐 넓은 집에 살더라도 뭐 하겠어. 참 우리 형 바라보고서 좀 뭐 하긴 한데. 자기 공간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야 지금 이제 미혼이고 그런데 네.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저 애가 네. 둘이신 분이. 네.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예, 3년 만에 하는 이사에 이삿짐 량이라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었는데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저 스스로도 뿌듯하게 짐을 많이 줄여서 우체국 상자로 한 6개 정도랑 뭐 캐리어 하나 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게 정말 단출해 보이대요. 그래서 막 네. 리플 보면은 뭐 호요요 난장이설 뭐, 뭐 도망 혹시 도주 중이냐고 막 이런 거 네. 보고 캠핑 갈 때보다 집이 작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새 이렇게 사니까 예전에 3년 전에 그 친오빠랑 같이 살 때 짐이 좀 늘었었는데 그때 네. 방이 여러 개여가지고 네. 친오빠는 이제 결혼해서 따로 알아 살고 있고 근데 혼자 살게 된 후로 짐이 확 줄어서 너무 편하고 가볍고 네. 또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통 이런 남자분들이 오토바이 사실 때 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데 뭔가 이렇게 가볍게 나만을 위해서 떠난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스쿠터 여행 뭐 네, 이런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짐이 적으니까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좀 되게 가벼운 기분이라서 이번에 또 이사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번에 짐도 1톤 반을 버리고 근데 심지어 거기 아이들 장난감 학습지가 대부분이고 이런 글을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해서 살림을 하나 또 차리고 산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닥치면 하게 되겠죠. 닥치면 하게 되는데 예, 그 미리 연습은 불가능할 거야. 아니, 이게 저도 혼자 살 땐 짐이 진짜 없었어요. 이사 갈 때 1톤 트럭 한 반 정도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게 혼자 살 땐 원룸 같은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에어컨이나 냉장고며 뭐 세탁기도 막 이렇게 가스레인지 밑에 있고 한데 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의 짐이 생기고 결혼을 하면 원룸 같은데 원룸을 약간 좀 벗어나게 되면요. 그런 네. 집은 옵션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옵션이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집이 넓어지면 저는 저는 좀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필요한 거를 산다던가 집이 맞아요. 조금 원룸보다 넓어지면 여기가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채워넣게 되거든요. 네. 어른들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은 절대 그 밑으로는 못 산다. 못 간다고. 그치. 좁은 집은 못 간다고.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쵸. 그처럼.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집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결혼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애 있으면 뭐 끝나는 거예요. 뭐. 끝나. 아, 맞아. 애가 있으면 정말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라는 그 말에 비유할 수가 있죠.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거군요. 위험한 것 같아.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취를 오래 해서 짐이 좀 많은 편인데 중간에 이제 한번 되게 크게 줄였다가 이번에 또 좀 엄청 짐이 좀 많이 늘었어요. 가구를 막 사고 이러느라고 짐이 계속 늘더라고요. 저는 저 호요요가 올린 그 사진을 봤는데 제 옷짐보다도 적더라고요. 호요요 집 전체가 아, 옷보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버린 양이 호요요 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뭐 그냥 평소에 손 안 대는 거 있죠. 막 그런 거 다 미련 없이 버렸거든요. 뭐 부엌에도 막 이것저것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손 안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뭐 필요할 때 찾으면 어떡하냐 하지만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다 뭐 미련 없이 버리고 깔끔하게 손 대는 것만 평소에 이런 것만 네. 옛날에 어디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버린대요. 막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집을 또 좀 넓은 걸 선호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보면 이렇게 잘 안 버리세요. 계속 재워놓는 거죠. 어디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버리기 아까워서 이제 그로 인해서 큰 집을 유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관리비도 많이 나갈 거고 전기세도 많이 나갈 거고 집세도 많이 나갈 거고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뭐 요즘에 그런 좀 있어요. 뭐 뉴스로도 가끔 나오잖아요. 버리지 않아 갖고 뭐 집에 쓰레기만 5톤 분량이 있든지 뭐 그런 분들. 그것도 아마 그 살기 그 버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또 이제 그 쓰레기가 안 버려지는 또 가장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냉장고 냉동실. 네. 그러니까. 가끔 그 국가에서 그 날짜 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옛날 그 쥐 잡는 날처럼. 냉동실 정리하는 날 그런 거 한번 정해놔야 될 거라고 봐요. 요즘에 가구 수는 더 줄어드는데 가족 수는 줄어드는데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렇죠. 집에 냉장고는 보통 한 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냉동고 두 개, 세 개씩 막 쓰고 우리나라는 또 김치 냉장고 사람들이 냉동실에 딱 저장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냉동실을 이제 쓰레기통 대용으로 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난 이거 버리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돌로 변하고 막 화석으로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막 안 버리는 옷 중에서 입지도 않은데 그 무늬 같은 거 이렇게 좀 이쁘면 그 난 이 무늬로 쿠션 커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이따 이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안 버릴 때도 있었는데 진짜 그런 미련은 이제 싹 없애고 다 깔끔히 사는 편이 됐습니다. 뭐 이분도 이사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 네 분이랑 이사 무사히 하시고 깔끔하게 사시길 네 그렇게 바랄게요. 그럴게. 네. 본격 게시판 방송 2부 인터뷰로 이어집니다.